압력 핵 파워 아머 가슴. 빙고. 방사능 노출되면 액션 포인트 재생 속도가 증가한다고? 이거 파워 아머에 내 거에 끼는 거야? 아, 파워 아머도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가 있구나. 방사능 노출되면 오히려 AP가 더 많이 차네. 어. 파워 아머 유니크야? 어, 어떻게 갈아 끼지? 집에 갔다가 갈아 껴야 되나? 가슴. 왼팔 몸통. 요거 빼고. 방금 먹은 거. 압력해 파워 가슴. 이렇게 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피해 저항은 이게 더 좋은데, 근데? 28220이라서 떨어지는데 대신 AP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 녀석이, 저기, 전기 공격하고 방어도는 더 높은데? 좋은 거 맞나, 이거? 좀 이상해. 아, 그 뭐, 유니크라며. 전설들이라며. 아, 좀 이상하지? 전설 때문에 T51 상황이라 좀 별로 안 좋다고? 아, 그래요? 뻘짓한 거네? 집에 가자, 이제. 그냥 방사능 지역이 많을 때 가면 좋은 거고. 로드에서 다시 템 작업하자고? 저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랜덤 옵션이에요, 혹시? 랜덤 옵션이야? 그럼 로드하고, 저 방금 저장했으니까 다시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나가야 되거든. 랜덤 아닐걸, 저런 건? Go ahead, run. I need a break anyway. 옵션은 고정인데 종류가 랜덤이라고요? 아, 머리통 나올 수 있고, 팔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야? 옵션, 뭐, 옵션. 그럼 가요? 방사능 지역 웬만하면 다 방사능 지역이니까. 자, 이제 데모나한테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계속 퀘스트 지역 빨리빨리 진행이 되네요. 레일로드 본부로. 옵션 고정에 T45 아니면 T51로 레벨 스케일링으로 다르다고? 그러면 45로 뜨면 더 꾸지게 뜨네? 이거 51로 떠서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T60이거든요. 브라더 후드에서 받은 건데. 브라더 후드가 질리네. 이때만 해도 T60으로 주는데, 이 파워. 내 지금 로봇 이거 T60으로 주는데 이때만 하고, 어? 뭐야 이거 전설템 먹어도 이거. Excellent work. On our side, we've gone through your report. It was extraordinary. 얘네 주는 것도 없고 이거. 얘네 주는 거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치료해 주는데 돈 받는다고. 무링료 저기 박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치료는 공짜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돈도 되게 많이 받아. Instead, we use this one chance to rescue all the sins. Every last one of them. 오케이. 대신 13명을 구해. 그게 가능해요. 다음 단계 과감한 게. 니 보고 구하라는 거네. 그게 가능합니까? Hopefully Patriot's core escape plan will scale up. If it can't. 님의 깊속말님 생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The institute will never let them. 정착제 병원 설치도 돈 받는다고? 아, 그래요. So the heart of our problem is manpower. Even if we call in all our agents and we will. We won't be able to. 얘네 하는 게 없냐 근데? 맨날 시키기만 하고 도와줄 때도 한 번도 없고. Z14에게 말했어요. 그 신스들이 자유를 원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오케이. 탈출할 때 같이 싸워야 된다 이 얘기지. 패트리어트한테 진빈 만큼은 이래야겠지만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르겠다. 그는 착한 사람이니까 신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필요한 걸 얻어내고 연락을 끊으라고? 예? 야, 걔 착한 사람인데 걔는 그냥 불쌍한 신스도 구하려고 도와준 건데 우리 이용하고 버리란 얘기야? 뭐야 이 집단. 야, 근데 인조인간을 구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 좀 이상한데? 어, 좀 이상한데 여기? 응? 혹시 미니맨이 진리인가? 일단은 Z14랑 만나기. 일단은 인스튜트로 다시 가야겠네요. 항상 한결같은 브라더우드가. 그러게. 브라도는 처음부터 어? 다른 애들 안 된다고 그랬거든. 얘네들은 이용만 해먹고 버릴란 생각이잖아. 차라리 이용을 안 하든가.
기계보다 사람이, 그냥 사람보다 기계가 먼저니 얘네는? 신스만 살면 된다는 거야? 너무 많이 앞서갔는데? 지네들도 사람인데.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는 거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진 아니지. 어? 너무 이거 너무 너무 집중했는데? 일단 얘기는 한번 해보자. 저기 있다. We must speak quickly. We cannot risk being. 내가 여기 사장님이 우리 아들이야 또.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13명 데려갈 수 있다. Tell me. 비네시의 계획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다른 계획은? 다른 계획 있어? 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이다. 너무 위험하고. 아까 그 착한 애는 솔직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떠날 수도 있네? 가버리니까 좀 위험한데? 더 나은 게. 이 기회를 모두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다. 하지만 신스들은 그걸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Of course, I'd fight for my freedom. And I know of a few others that might as well. But enough to face all the guards? Perhaps if we stand up openly to the scientists, more. 어쩌면 공개적으로 과학자들에게 맞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 Even if most don't join the fight, certainly there are many others who have been waiting their whole lives for this. But we should be prepared for some of the synths to fight. 우리가 싸우려는 신스한테도 대비해야 된다. Synths would fight against us. Synths always wear a mask. 유수는 기계에 탈을 쓴다. 그러지 않으면 자아가 SRB에게 지워집니다. SRB는 그런 거 봐. 그 메인 컴퓨터 같은 건가 봐. There's nothing underneath. Even if the path was clear, those broken people would stay and serve the scientists. 우리를 막을 것이다. 신념이 있다는 뭐지? 모든 이는 자유를 원하죠. 그들은 그저 자유를 획득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에요. I don't know. It's a gamble. I admire Mr. Beignet a great deal. We can't tell him about this plan. It's his people we'll be fighting. I will talk to my friends. Meet me here tomorrow. 여기서 만나자. 만약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라. 위험하긴 해. 하루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일단 걔 만나자. 걔 착한 애. 리암. 리암 어디 있어 근데? Seeing you in that power armor makes me think we should design some of our. 각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쵸? 얘는 좀 방식이 좀 강력한 거지. 여기 밑에인데, 여기 밑에. 여기 이쪽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탈출할 사람만 탈출하면 안 되나? You get me what we talked about and I'm in business. Liam, I got your username and password. You railroad guys really deliver, you know? Hooking that ancient tech up to the modern terminals is going to be seriously time consuming. Even with that password. 빔 해킹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폭력을 좀 써도 괜찮지. 신스들 더 구할 거야. 내가 갖고 있지. 여기 있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봐. 얘기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될 수도 있어. 신스를 탈출하기 위해서. 동의하시나요? 왜 묻는 겁니까? 당신이 과격 분자라는 소문. 당신 사람들 해치려는 조금의 낀새라도 보이는데 내가 직접 플러그를 뽑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 싸워야 되는데. 더 많은 신스를 구할 가능성. 믿을 수 있는 신스는 13명. If we push our luck and get the wrong synth involved, the whole thing could unravel. Here you go. Great. Listen, I need a favor. Z114 is working the atrium again. Can you give him an update? It's safer if you do it. 내 비밀번호 줬어. 아, 이거 안 좋은데? 누군가 다칠 것 같은데? 그냥 13명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없나? 비폭력으로? 인스튜트도 사실 신스들은 인조인간이니까 사실 생명이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It's been a pleasure to meet you. Hey, Z1. Do you require anything? I look forward. 한 시간 정도 지나 저기 하루 정도 지나라 그랬거든. 어디 자고 와야겠다. 저 에너지 쓰니까. 위에서 좀 자고 와야겠어. 아, 미니맨 갈 거 그냥 아 집에서 침대나 만드는 건데. 걔네들은 그냥 노숙자라서 집 만들어주면 도와준다 그랬거든. 걔네들이 하면 되는데.
왜매? 브라더 후드는 그냥 인간 짱짱맨. 얘네들은 과학자인데 지나치게 냉정해. 그럼 뭐 인조인간 뭐 써먹는데 뭐 상관없지 사실. 레일로드는 인조인간을 위해서 인권을 지키는 건 좋은데 너무 갔어. 너무 심하게 지키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 인조인간만 지킨다면. 그 나도 죽일 기세야. 인조인간 구할 수 있다면 나도 죽일 기세야 이거. 침대 없나 침대? 게다가 여긴 우리 아들이 사장이라고. 탈출하다가 이 아들 부하 직원 다치게 하면 좀 곤란한데. 근데 얘네 인스튜트도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지네들이 그거 과학 한다고 막 납치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스튜트가 내 아들을 납치했어. 왜냐면 내 아들이 얼음 냉동 인간이 된 상태로 굉장히 방사능에 노출도 안 되고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애였기 때문에 납치해서 내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내 아들이 여기서 대빵이 된 거야. 완기한 거지. 애가 좀 맛이 갔어 여기서만 살아가지고. 깨끗한 애기랑. 그러니까 인스튜트도 과학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집단이에요.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걸 필요도 없이 발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나쁜 놈들이야. 브라도우드는 뭐 나쁜 짓 했죠? 인스는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그래 과학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 그거지.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잖아. 내가! 어? 인류를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면서? 브라더우드는 지들 맘에 안 들리면 다 때려보신다고? 자기네들 멤버 빼고? 괴물 박사는 치료했어요. 브라더우드는 신스고 뮤턴트고 다 죽여버린다고? 야 근데 솔직히 레일로드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레일로드 인조인간 인권이 떨어진데 그럼 뮤턴트는? 뮤턴트나 뭐 이런 애들은 방상 인간이었는데 방상에 오염돼서 괴물된 거 아니에요. 걔네들 인권을 누가 지켜줍니까? 어? 너 탈출하고 싶어? 못생겨서 안 시켜준다고? 걔네들 지능 막 다 떨어져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어떤 애들은 지능도 있지만 어? 걔네 레일로드는 뮤턴트한테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걔네도 신스 빼고 다 짱짱맨 뭐 신스만 짱짱맨 인간보다 신스가 짱짱맨 뮤턴트는 노노 이건 건가? 하긴 뭐 뮤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어? 일단 잠을 자야 되는데 역시 자지. 미니맨은 공격한 미니맨 애들이 노숙자야 노숙자. 정착할 데가 없어서 우리 동네로 와가지고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 저기 있다. 내 아들 복사했어. 역시 좀 잠을 좀 자야겠는데. 하루 정도 지나라. 폴아웃 지역에 있는 뮤턴트들은 버질이 참여될 때 인간이 뮤턴트로 변하는 실험의 희생자들이다. 그래. 그 버질 박사도 뮤턴트였잖아. 뭐야 침대에 못 자나? 내 아들이거든요 이게. 아들아. 그래서 인스튜트로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을 것이다. 얘기 좀 해봐. 아 얘 그때 퀘스트 줬었지? 아들아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아. 아씨 쟤 완전 과학자 돼가지고 쟤가 무슨 태 줬더라. 추적자랑 만나기 이거 줬거든. 신스 회수. 내 아들은 얘네들은 이런 집단을 너무 꾸졌어. 여기서 시간 좀 보낼게요. 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오라고 했던 Z14가 일단 얘네에서 13명부터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도망친 신스가 레이더 패거리 데리고 깽판 치고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여러분들 뭐 이거 스포는 하지 마시고 미니맵 퀘스트 하면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됩니까? 뭘 짓는 거 집을 많이 발전시켜야 얘네들이 도와줄 거 아니야 나를. 그걸 얼마나 많이 지어야 돼요? 대충 몇 시간 정도 지어야 됩니까? 미니맵 가는 게 제일 편한데? 짓는 건 얼마 없어? 아니야 이거 세력을 하나 골라야지 진행이 되더라고 퀘스트가. 난 아무데도 안 고르고 싶은데. 굿 이브닝. 여러분의 presence here is a great gift. 여기 시설 좋은데 여기 있자고. 여기 좋긴 하지. In case anyone didn't mention it. 나 파워 아머 어디다 갖다 놨더라? 내 파워 아머 어딨지? 아들 옆에 세우고 왔나? 가지고 와야 돼. 말하고 가자. 싸움이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동조할 거다. 아니야 조용히 탈출하면 안 돼? 무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야, 안 돼. 그냥 너네 여기서 살아. 한 명씩 탈출하자. 싸우면서 나가려고 그러네 그냥. 무기 있어. 무기가 좀 있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유지보수 거치고 3B에 넣어두세요. 방군 전체를 무장시킬 무기가 필요하다고? 다? 그건 없는데 그렇게 많이는? 어? 부품. What ingredients? Gunpowder, laser focusing pistols. 화학 레이저 집중 수정. Couple other things. Couldn't we just steal? 뭐 없어 그렇게 많이. All munitions are tightly guarded by the SIB에 지키고 있다. 빼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들키고 낼 것이다. 아, 내가 훔쳐올게. 나 은신 세 개나 먹었어. Fighting the institute with crappy weapons is a horrible idea. 훔쳐와야 돼. 맨주머 아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You've come up with a plan for the weapons. The institute's always expanding. Excavation just completed on one of the sublevels. The mining equipment has been packed into crates. 채광 장비가 상자에 포장되었고 아직 거기 있다. That equipment has everything we need. 곡괭이? Thanks to Mr. Binet, the construction crew is populated solely by my friends. But they're under constant supervision. How do you feel about killing some bots? 경비병을 죽이는 거? 그건 안 돼. Who's guarding them? A good number of early model synths. 다시 초기 세대 신스들. That'd be a problem.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얘네 13명 구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I'll do it if it's necessary. 얘네들 자유, 얘네들은 싸운다고 하는 거고 지금 아까 걔 착한 애 있죠. 걔네는 싸우는 건 싫다고 그랬어. 그냥 탈출하려고. To the SRB, it will be a tragic construction accident that killed many synths. Rare, but not unheard of. And then our dead friends can assemble the weapons we need. 경비병 그냥 로봇이야? 1세대? 야 니네도 3세대 로봇이잖아. 이 웃긴 놈들이네. 어? 이 로봇을 지네들 로봇이면서 1세대는 그냥 완전 로봇거든? 신스긴 한데 3세대 미만 잡이네. 이럴 거면 브라도드가 짱인데 말이 안 돼 얘네들은.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왜 탔지 않는데? 나 파워 아머 그거 찾으러 왔거든. 여기 아닌데 밑에 있는데. 아무데도 안 가고 메인 퀘스트 할 수는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씨 미니맨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미니맨 갈까? 미니맨 엔딩 보다 10%도 안 된다며. 어? 어차피 내 폴아웃 영상 보는 사람들도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니면 브라드 후드인데. 얘네 안 하려면 브라드 후드밖에 없거든. 솔직히 인스튜트 하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아, 아직까지 난 고민하게 만드네 이 게임은. 일단은 Sir, we've had another situation.
아들 어딨지 아들? 아들 옆에 가서 파워 오하모. This is unacceptable. How could this happen? We think there was a system glitch. We're looking into it. Damn it, you're all useless. I'll figure out what happened. But in the meantime, power demand jumped another 5%. I want more patrols and more rounds. 고민하는 루트가 제일 재밌지 않나? 얘는 뭐 하냐? Immediately. This absolutely cannot happen again. Got it? Yes, sir. Understood. 일단 아들부터 찾아. 아들 어딨어, 아들? 아들 2층 쯤인데 여기서 2층 딱 올라가서 여기였나? 이 정도였나? 인스튜트는 알아볼 필요가 없어. 얘네는 이미 아들을 납치했기 때문에 노답 집단이야. 얘네는 알아볼 필요가 없어. 어딨죠? 아들? 일단 가운데로 다시 가자. 가운데에서 I wish you could have known. 아, 내가 파워 아무리 벗지 말 걸. 아, 괜히 벗어 가지고 그냥. 아들 지금 노답 됐어.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Good morning. Would you care for some pre-processed nutritional supplements? 아, 3층이야? 아, 맞아. 얘는 인스튜트가 우리 마누라도 죽였어. 와이프도, 주인공 마누라도. 그래서 얘네는 절대 고려지가 안 돼. 선택지가 안 되고. 3층은 여긴데. Father has done remarkable things. I would not exist without him. Father? 아들이 금수저니까 여기서 키운 거 아니냐고? 뭔 소리야, 아빠가 얘인데. 아들이 금수저가 아니고 아들이 그냥 방사능에 노출 안 되는 새핑 애기라서 그래요. 새핑 애기라서 얘네들이 연구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온 거고, 여기서 자라다가 보니까는 어?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대빵이 된 거지. 어? 그 아들을 구하는 와중에 우리 와이프를 그냥 죽여버렸다고. 나도 죽이려고 그랬고. 이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 그럼 어딨어 우리 아들? 아들? 아, 나 여기 올 때마다 길을 잃어. 언더시티야. 어디야? 어디지? Father's work has been a real inspiration for me. Good to see you. I have nothing to report at the moment. Have a nice day. 길이 복잡해서 싫다고. 아니야. 큐 하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퀘스트 말고 내 거 파워 아머를 찾아야 되는데 아들 옆에다 주차를 시켜놨단 말이야. 그거 가져가야 돼. 못 가지고 오면 그냥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딥니까 여러분들? 엘베 오른쪽? 엘베 오른쪽.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복잡해. 과학 부서 말고 계단이요? 아니 과학 부서 가는 게 아니고, 아 지금 아들이 있는데 가야 돼. 거기다 파워 아마 주차 시켜놨잖아. 어디야? Good evening. 파워 아마 자동으로 찾을 수 없냐? 그러니까. I look forward to assisting you further. Scanning unknown identity. Clearance confirmed. 여기 아닌데? 아 저기다. 여기다. 아 왜 주차를 이런 데다가 해놨어? 저거 찾았네. 참고로 마트 가도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저 5층에 소환한 줄 알았는데 5층이 아니어서 4층인데 4층도 없고 3층도 되게 큰 데 가면 그렇거든. 어? 나 분명히 여기다 세워놓은 것 같은데 삑삑 다 눌러보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늦은 적도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현실적이야. 그거 내가 그거 근데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으면 돼. 어디다 주차했는지. 그 다음에 다음 퀘스트는 여기서 찍어주시고.
터널 경비병을 죽이세요. 반란군들에게 무기를 맡기세요. T-33? 아따, 터널 경비병이 로봇이면 죽일게. 근데 아 정말 맘에 안드는데? 로봇을 구하려고 로봇을 죽이다니 말도 안돼. 하긴 1세대 신스는 완전 기계니까 로봇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 일단 좀 더 해보죠. 얘네들 어떤 애들인지 좀 더 보게. 네일로드. 저기다 저기. 여기다 무기 넣어놓으라 그랬어. 맞죠? 여기다가 무기 넣어놓으면 지네가 쓰겠다는 거 아니야. 필요없는 무기 넣어놓으면 되지. 무기 중에서 필요없는 게 없는디? 하나도 없는데? 나 무기 중에 필요없는 게 없는데? 꼭 넣진 않아도 되지. 퀘스트 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 선택! 무기를 맡기고 경비병을 죽이고 이거거든? 경비병 죽이러 가죠. 기간 좀 안 돼. 저거 내 거야. 있어야 돼, 저거. Rumor is advanced systems. It is. But honestly, Dr. Orman's lecture. 그러니까 레인로드 얘네들은 웃기는 일이야. Have you seen my girls? 말이 안 통해. Greetings, sir. Safety first. Remember. 그거 아닐까? 레인로드 수장 걔 로봇 아닐까? 그러니까 로봇을 이렇게 위하지. 여기다 여기. 이것까지만 한번 해보자. 노숙자는 다 좋은데 미니메이드 루트는 다 좋은데 노잼이에요. 퀘스트가 아니고 집에서 계속 물건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한 몇 시간 동안 보셔야 돼.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주는 것도 없어. 걔네 다 템이 없어서. 얘네 사람이잖아. 이거 죽이라고? Nothing to report, sir. Hi. Scanning. 아 로봇이구나. 얘네도 다른 신스네, 그쵸? 13명의 자유를 위해서 얘네를 죽여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약간 1세대긴 한데. 이게 3세대, 그쵸? 3세대 신스. 이게 1세대 신스. 얘네들은 다 걔네야. 3세대인데, 그 뭐지? 얘네들 탈출할 사람들만 넣어놨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편이지 지금. 이 경비병들을 없애야 되는데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다 로봇인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저장하고. 도와주나요? 도와준다. 도와줘. 이게 뭐야 이게. 어? 오 신스 아머? 봐봐 그냥 1세대 저렇게 생긴 애들. 이게 맞는 걸까?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얘네 3세대고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얘넨 도와주고. 해봐. 아, 아이씨. 아파, 아파. 어? 어? 어, 다행이다. 죽여버린 줄. 비켜! 방 걸리적거려! 아, 멍청이들아, 비키라고. 너네 구하려고 형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놈들이네. 자유 얻으려고 1세대들 없애다니. 퓨전세를 많이 준다. 1세대랑 똑같이 생겼는데.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짓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감정이 없는 로봇이고 얘네는 더 발전된 로봇이고 아, 꺼림칙하지 이렇게 퀘스트가. 근데 꺼림칙하면 끝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봐봐요, 청소기 죽이는데도 죄책감을 느껴야 돼. 레일로드를 하면 봐봐, 이상하잖아. 어?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만 쏴도 얘네들은 3세대 조상 같은 건데 로봇 청소기 쏘고 죄책감 느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웃긴데? 로봇 청소기 쏘고, 아니면 저기 뭐야, 휴게소에서 파는 막 장난감 로봇 있잖아, 그거 강아지 로봇 이런 거. 이건 다 살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얘네들 3세대 신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인간처럼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진짜로? 리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You have done your part, and we'll do ours. 우리 할 일이 하겠습니다. 무기 제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암. Liam's got his terminal working. 리암이 단막에 고쳐놨다. Time is right. We have someone who can operate it. I'll stall Liam as long as I can. 최대한 리암을 늦춰보긴 하겠지만 그는 오랜 계획을 실행하고 싶어서 가능한 그를 피하라. 일러바칠까봐 무섭다. 얘네들은 전투적으로라도 탈출하고 싶은 거고, 리암은 이렇게 싸울 줄 몰랐던 거지. 탈출은 시키고 싶었지만. 무슨 무기를 만드는 거야? 설마 뭐 흑덩이 같은 거? 무슨 무기를 만들자? 일하는 척하는 건가? 잔디 뽑는 척하는 건가? 얘네 왜 탈출하는 거야? 자유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 그래, 로봇 청소기를 죽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일단 리암 만나러 가볼까? Excuse me. 리암. That project you helped with, it's coming along. You understand, right? Okay. Liam. That project you helped with, it's coming along. 와이로 쟤 때문에 가자. 어? 파더와 일을 계속하십시오. 아, 인스튜드 내 아들이랑 같이 계속 퀘스트를 해야 되네. 진행을 해야 되네. 신속 퀘스트를 해야 되네. 아, 여러분들 지금 미니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나 지금 F 안 눌렀거든. 지금. 경비병 죽이기 전까지, 이 경비병 죽이기 전까지 가서 지금 미니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브래드 우드나? 어? 지금 가능해요? 아, 이거 레일로드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거. 응? 주라도 하면 안 되냐고? 엔딩만 안 보면 가능하다고? 그래? 브래드 지금도 돼? 넘어가고 싶을 때 무조건 넘어갈 수 있어? 아, 그래? 근처에 있는 신스 한 명 쏴보라고? 왜? 나 지금 저장 안 했는데. 눈 까마서님, 팬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어차피 나온다고? 일단 신스 회수케 하러 가야 되거든, 그러면? 신수회수 추적자랑 만나라. 저 퀘스트가 여기 리버로 비치역으로 가서 가야 되는 건데, 인스튜트가 가장 무난하다고? 아니야, 인스튜트는 무난하지가 않아. 말했잖아요, 아들을 납치한 집단이라니까. 쟤네는 과학을 위해서라면 인조인간은 그렇다 쳐도 사람까지도 희생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실험을 당할 수도 했다고. 돌독기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러운 산정놈들. 얘네도 죽이는데 죄책감을 느껴야 돼. 삼정한테도 무슨 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레벨업. 얘네들이 산적이 될 수밖에 없. 봐봐, 책도 있는 착한 사람인데. 뭐야? 깜짝이야. 아. 신스만도 못한 산적. 레이드 얘네들은 정착지를 찾지 못한 걔네들이죠? 아. 얘네 이렇게 나쁩니까? 얘네는 왜 물어보지도 않아? 얘네는 왜 집단이 없어? 난이도 생존, 생존 난이도. 아 맞다, 얘네들 사람 고기도 막 널어놓고 그래요? 나쁜 놈들이구만. 다행이다. 완전히 나빴으면 좋겠어. 낙탈하고 악랄하다고. 더러운 놈들. 죽어 마땅해. 잡았다. 일단 레드도 좀 더 해볼게.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디야? 너무 게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또 힘드니까. 지금 퀘스트가 레일로드가 탈출시킨 신스가 레이더 대장하고 있어서 잡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잡아야 되면 레일로드랑 또 상반되네. 레일로드가 신스를 탈출시켰는데 그놈이 나쁜 놈이 돼버렸어. 산적의 두목이 돼버렸다고. 어딨지 이놈. 근데 늦게 봤네 이놈. 일단 잡으러 가보자. 신스 회수해. 어? 저 뭐야? 적들인가? 브라도우드? 나랑 친구 친구. 우리 친구들이야. 얘네가 브라도우드거든? 아빠 도와주잖아. 레일로드 애들은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없어. 심지어 같이 데리고 온 디컨조차도 잘 못 도와. 아빠 얼마나 잘 싸워. 한 박씩만 쏘면 되는데 댄스 데리고 다니면. 아빠 도와주잖아. 지네 편한테는 완전히 어? 100% 도와준다. 헌신한다고. 얼마나 착해. 브라도우드의 우월함. 일단 해봐 해봐. 나 저 여기 건너가야 되거든? 날아갈 순 없나? 그래 맞아. 저거 막 경찰이니까 군인이니까 막 사람은 무조건 다 지켜주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기만 하면. 그쵸? 로보트 뭐 지가 죽든 말든 로보트는 뭐 상관이야. 상관이 없지. 로보트랑 뮤턴트 괴물들 이런 애들은 안 지키고 사람만 지키는 거 아니야. 뭐야 깜짝이야. 범죄자 아니면 갓나도 후드 아니야. 갓나도 후드. 브라도 후드는 어떻게 내가 본 걸로는 나쁜 짓은 없는데 너무 딱딱해서 그렇지 얘가. 그래 맞아. 3세대 신스인데 생긴 게 사람같이 생기면 들키지만 않으면 봐준다고. 맞아 맞아.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있으면 봐준다고. 지켜준다고. 안 죽어 이거? 뭐지? 방어도가? 빤의 빵이 뭐야? 자, 고기 좀 먹자. 스포하고 싶다고요? 하지마. 스포하면 안 풀어드립니다. 잠깐 고기 어디 갔지? 고기 구운 거? 구운 마이 알라 고기.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하냐고요? 2시? 보통? 저 건너가야 돼.
레일로도 내가 왜 좀 기분이 그랬냐면, 그래, 그, 뭐, 신스 지키는 거 좋다고 쳐. 근데 아까 전에 말하지 말고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리라고. 어떻게 대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뭐야. 무거워서 가라앉네? 아, 가, 빨리 걸어가.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시킬 수 있지? 이거 나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놈? 방금 핏보이가 뭐라 그랬지? 네일로드가 좋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디커니가 매력적이라는 거. 얘 신스거든. 너만 같이 다니면 안 되겠냐? 나 도저히 레일로드 일 못하겠어.